자, 여러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가 이번 그 6월달 향설의 서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그 응급의학과의 문영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자는 산부인과의 김윤숙 교수님,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송준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문영준 교수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문영준 교수님이 쭉 진행하시고 뭐 모더레이트 하시고 그다음 마무리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고,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좋을 수 있어서 저 스스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 오차점이 대단히 지금 튜닝 차림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시원에 들어와서 지금 국시 출제하다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오차점이 된거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빅토르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에 정신의학 체계에서 있다 보니까 그 책의 어떤 그 제목마다 어떤 그 단어를 대표하는 그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때 니체의 말이 이게 인용이 된걸 봤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버틸 수 있다. 그냥 단순한 이 문구 하나가 대단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감명을 줬던 문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목 아래 빅터 프랭클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당시 그 정신의학을 가르치시던 제가 다니던 의대의 황익근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거기서 찾아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빅토르 프랭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아시는 책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도서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책이 눈이 띄었는데 바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과 3학년 시절에 아주 감명 깊게 읽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누구에게 착한 것만 권하라고 하면 바로 이 책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세대를 넘고 시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진 고통에 대해서 위안을 줄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소중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물론 정신과 교수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1905년도에 태어났고요. 돌아가신 지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1997년까지 사셨으니까 거의 90세 이상 사신 거죠. 이분은 오스트리아 태생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고 보드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신경과 의사이기도 했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괴뉴현을 개업을 했었는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리안 출신의 환자들은 진료 금지가 되니까 결국 유대인을 진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했었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오진을 내서 일부러 사람들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나치 안락사를 막는데 어떤 공을 세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41세의 24살의 여성 틸리 그로저사워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정부가 낙태를 강요해서 낙태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해 10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이로부터 약 4년 동안 네 군데 수용소를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2005년 4월 27일 날 풀려났었을 때 이미 그가 사랑하던 아내는 사망했고 그 가족들은 모두 다 몰살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여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지속했고요. 55년도에는 빈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이후 32권의 책을 집필했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1997년도에 사망했고요. 그 시신은 지금 비엔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갖게 됐던 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는 독일 제3제국 시절의 가장 최대 수용소라고 합니다.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미 그게 세워졌을 때부터 학살에 대한 악명은 높았던 그런 곳이었고요. 일종의 절멸 수용소라고 불립니다. 절멸 수용소는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사망자 수를 지금도 추정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들이 거의 다 소멸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인데요. 최소한 사망률은 85% 이상으로 보고 있고, 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30에서 150만 명 정도 사람이 끌려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된 요소는 수용소니까 당연히 막사는 있겠지만 그 외에 뭐 발사대, 총을 쏘는 곳이죠. 교수대, 가스실, 소각장. 우리들에게는 그 가스실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곳에서 4년간 활동하고 살아 수용되어 있다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에 나오는 키워드를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은 시신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살인과 기아, 학대, 질병 이런 것들이 매일 매 페이지에 모두 다한 단어씩 다 들어가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 상황이 너무나 뭐 죽을 것 같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지나가는 풍경처럼 묘사를 해놨다는 게 이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홀로코스트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거나 생존한 사람들의 수기나 에세이로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초기에서 반복되는 거는 결국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몸 이런 것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무심하게 반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 이하, 최극단의 환경에서 어떻게 무엇이 그곳에 수용된 수감자들로 하여금 의지를 놓지 않고 버티게 만들어 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기 푯말이 보인다. 아우슈비츠다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공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끌려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 참 서글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피터 프랭클은 그 와중에서도 본인에 대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석, 이것은 직업자적 의식,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으로서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관찰을 하고 자그맣게 기록을 남겨놓게 됩니다. 집행유예 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까지도 본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 환상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자들은 여기에 갇힐 당시에도 역시 그래도 나는 수용소 생활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금방 끝나고 전쟁이 끝나가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서 벌어진 것은 그 의외의 상황이었죠. 2분 사이에 옷을 모두 다 벗어야 됐고요. 옷을 벗고 나서 보니까 본인한테 남아있는 것은 신발과 벨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이 벨트는 나중에 그것을 팔아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 모든 물품을 뺏긴 다음에 본인의 머리카락과 뭔가 겨드랑이 털을 포함해서 모든 털을 전부 다 뽑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 그 벌거벗은 몸뚱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이었던 건데요. 세상에 남겨진 건이몸 하나, 몸뚱이 단 하나라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제 생활에 어떻게 이제 대비해서 생각해 보느라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30살에 RCC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시 시험을 준비하다가 신장암을 진단을 받고 놀랐죠. 근데 놀랐을 당시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당장 수술을 하기로 정하고
수술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들리는 그 TV 소리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TV에서는 온갖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능의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웃고 떠들고 있고 뉴스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이 모두 다 남의 이야기 같고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만 그대로 고정되어 버린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내 몸은 신장 하나가 빠진 채 고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부지불식간에 TV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한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신장 하나 빠져버린 내 몸뚱아리 하나랑 그나마 나를 지켜봐줄 수 있는 내 가족, 몇 명의 가족밖에 없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기서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내가 받는 그 충격 상황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용수 있는 분들보다는 덜했겠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 번째 심리는 무감각입니다. 세 번째 심리도 있기는 한데 이건 수용사 유의 이야기라서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용된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하게 되는 일은 시궁창에 있는 오물들을 치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똥이나 오줌을 치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똥물이 튀을 때 얼굴에 튀게 되고 이 똥물을 치우기 위해서 손으로 얼굴에 대기만 하더라도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 폭행에 적응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2살 먹은 소년이 추운 곳에 어른 신발을 신고 있다가 동성에 걸려서 발이 썩고 그래서 의사가 그 썩은 발을 뒤집어서 살을 떼어내도 혐오라든가 동정 내지는 공포 어떠한 감정도 생기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모습을 봐도 동정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의 무감각 수준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괴롭힘 당하거나 죽어나가는 것조차도 일상적이라서 동의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의사, 뭐 아스피린 하나 딸랑 주는 그 의사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지켜보던 환자가 2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죽을 때가 돼서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본인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고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창문 쪽으로 눈을 들어서 밖을 바라보니까 방금 전에 자기랑 얘기했던 그 사람이 시체가 됐고 그 시체가 시체의 동태 같은 눈을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는 정작 그곳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의식이 무감각, 주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퇴화되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수용소에 누군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응을 하게 되고 무감각을 느껴지게 되는 이 감정은 결국은 주변의 환경에 의한 것들인데요. 축사 같은 수용소에 더러운 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끼어서 살고 있고 그 안에 오물이 뒤덮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 공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은 빵 한 조각, 수프 하나 주는 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줘도 국물밖에 주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극심한 영상실조에 빠져서 온몸에 살이 말라가게 되고요. 잠만 지어주지 않으니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변기와 밥그릇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되고요. 밖에 나가면은 똥물이 튀겨도 닦을 수 없는 그런 노역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열등의식에 관련된 정신적인 학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카포라고 하는 존재들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치 협력자들이죠. 유대인이면서도 본인의 동족을 가스실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앞에서 앞장서서 나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사회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깔아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단히 버티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살겠다라고 하는 생존 본능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 꿈,
담비를 피우는 꿈 이런 것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는 꿈 왜 꾸는 게 다에게 되는 거고요. 어떤 성욕에 관련된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사람이 적응하게 되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 버텨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체적인 대위에서 결국은 본인의 내면 세계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현실을 이기내고 극복하게 되는 방법인 건데요. 고통이 무감직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평화로웠던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결국 과거로 정신을 평화시키게 되는 거죠. 꾸준히 위태로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감각한 상황에서도 사랑이란 감정을 살아넘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책을 읽다 보면 울먹울먹하게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수용소에서 뻗어나오는 길을 가라 웅덩이를 건너가면서 비트 걸었는데 뒷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 나를 지금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같은 수용소 다른 곳에 머물고 있겠지만 나보다는 잘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덜 고생을 하면 좋겠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조차도 보지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분이 들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 감정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생각하고 본인도 깊이 들어가게 돼서 스스로 마음 안에서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멸망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지구한 목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 과거 일성과 추억만이 본인들의 구무원이자 피난처였던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있다 보니 이렇게 이런 감정을 삭혀가면서 본인만의 정신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 여기서도 내면은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아파트 문을 열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이야기하는 상상을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일상 반복하고 있는 이 지겨운 일상도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밤이면 모여서 잠을 못 자지만 신앙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종교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한 정신적인 활동이 결국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냐. 정신세계가 그랬다라고 하면은 생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크니클 박스는 독특한 방법을 쓰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단순한 규칙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하지만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고요. 본인이 결국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의 선택을 해 나가는 버릇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선택에 의해서 죽어가는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특별한 것은 요양소. 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소는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자기 수용소에서 아픈 사람들은 모두 다 가스실에 끌려갔으니까 요양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면 다들 죽게 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본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가게 되면 오히려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곳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본인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가게 되고요. 그 요양소에로 도착하고 났더니 막상 본인이 지나왔던 그 수용소는 인육을 먹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 결국은 본인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런 수용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은 가지고 있던 많은 버릇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결정을 내거나 앞장서서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긴 하지만 죄수들은 대부분 그 시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생존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면은 생명 스스로 포기하고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초식 동물들이 포수가 잡으러 오면은 머리를 땅 속에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계속 찾아왔지만 선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은 죽긴 하겠지만 결국 삶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삶을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외부 환경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태부한테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맞서는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결국 본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본질적이고 최 아래 있는 그 자유라는 것이죠. 수용소 안에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울고 심지어 나치 크나풀이 돼서 카포가 돼서 수감자를 가스실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급받은 빵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 있더라도 인간다운 품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정신적인 자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남녀처럼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의 고통이 가치를 성실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정신적 자유이다. 결국 우리는 이 정신적인 자유를 깨닫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또 재미있는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자기의 같이 있었던 수용자였던 제수가 자기한테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에서는 자기가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데 자기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서 자신이 언젠가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지 이걸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있던 사람이 3월 30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3월 말이 다가오니까 해방될 거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더니 3월 29일에는 병이 나서 열이 났고 3월 30일에는 헛소리를 하고 나서 3월 31일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4월에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불과 한 달이 남은 그 시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시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과 정신이 약해져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를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퇴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우리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었을 때 이런 겁니다. 일단 내가 주어진 현실, 이 상황. 인간은 고통을 주는 외부 상황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고통에 맞서는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방향에 조금은 더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고요. 결국은 내가 그 삶에서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인가, 이것이 내가 찾아가야 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책에 대해서 나오는 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때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저도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련, 어떤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켜나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로고세라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인 건데요. 사실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 있는 수기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훨씬 더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이상의 내용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두 분께 저게 책 토렌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김숙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자 김윤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8년 전에도 문영준 교수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읽어봤던 책이고요. 이번에 다시 읽게 됐는데 이제 그때와 다가오는 게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신 문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거는 저희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8년 동안 저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제 삶의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극소수만이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8년 전에는 이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시 전체 내용은 아니고 일부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육사 시인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요. 이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육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물론 저희 독립이 저희 이런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항상 그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저희 후손들에게 뭔가 쓰레기만 남기지 말고 뭔가 중요한 것을 남겨야 된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싱크 탈출이 생각이 나서 다 보셨겠지만 자유를 향한 앤디의 갈망과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국 앤디를 자유로 이끈 이 쇼싱크 탈출도 생각이 났고요. 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조그만 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타인을 위로하는 이런 정말 몇 안 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덕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책이 이제 희망의 섬 78번지라고 아마 이건 유명한 책은 그다지 유명한 대중적인 파퓰러한 책은 아니어서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의사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들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료해 주는 그런 의사. 그래서 이거를 보는 알렉스. 그래서 알렉스가 이제 이런 이것도 약간 그 상황은 지금 유대인의 학살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희망의 섬으로 표현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막 하려는 한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행동이라고 하면, 좀더 행동을 결정할 때 조심하고 할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더 바른 쪽으로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걸 준비를 할때 보니까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본관 외래관에서 본관으로 넘어가는 중간 그 기업은행 옆에 저희 이사장님 사진 옆에 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언제나 이긴다.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러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뭐 남녀 간의 사랑이든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든 어쨌든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는 그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기계를 치료하는 기능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는 저 사람의 근데 사실은 병도 치료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 사람의 인격까지 다 모든 점을 고려해서 치료를 할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혼과 뭐 낙태와 재혼과 미혼모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끔 막 약간 화가 날 때는 나는 의사지 도덕 선생님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돼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매일 한순간에 여러 번씩 교차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좀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돼지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데, 선택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은 세계의 비극, 고통, 죄, 죽음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삶은 서로 다르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리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실수로 목이 부러졌지만, 그래서 그 마비가 됐지만 그 입으로 글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하는 사람들, 이 제리롱 이외에도 많은 한국 사람도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목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삶은 의미가 있고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50이 넘어가니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송준환 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소아과 송준환입니다. 저는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문영준 교수님이 이 책을 저한테 권해주시고 과연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 이제 첫 장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글씨도 크고 많이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그래도 쭉쭉 진도가 나가는데 이 책을 번역한 이시영 박사님이 정신과 교수님이시다 보니 문장이 사실은 이게 뭐딱한 줄을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많이 생각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일화들을 이 선생님이 이제 써내려가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를 처음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뭘또 고민했냐면 제가 아는 문영준 교수님의 이제 삶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까 일화를 말씀하셨지만 또 이런 나름
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또 고민도 하셨던 그런 일화도 있으셨네요. 그래서 아마 아,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그 뜻한 바가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고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책을 봤죠.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 향설의 서재 모임도 그러고 문영준 교수님이 저한테 이 책을 권했던 이유도 그렇고 뭘까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이제 이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로고세라피,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을 둔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문영준 교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과 피하고자 하는 불행과의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을 서양의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파퓰리즘 입장에서 보자면 불행이라는 그 자체는 부적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프로이드 사상의 인과론적인 운명론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그래서 나는 무능한 거야 라는 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은 빨리 깨야지 돼요. 그러니까 실현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게 현재 시대에 우리한테 이제 말해지는 행복입니다. 욜로도 그런 거죠.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과연 이 불행이,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우슈비츠나 다우 수용소나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이 그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불행이에요. 그렇다면 그 불행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삶에 대한 의미를 니체 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의 육관에서 이제 그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 자체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무의미한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된다고 해요. 뭐냐면 다우 수용소 뭐 이런 수용소에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걸 이기지 못해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 고통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까 말한 무감각의 상태, 뭐 똥의 뭐 이런 상태에 그냥 무감각하게 버려지는 거죠. 자신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또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된 선택 안에 나한테 주어진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이 무엇이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추상적으로 찾기보다는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서 아우슈비츠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살아나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스럽게 대입을 해봤어요. 이제 현실 생활에 저는 뭐 감히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불행의 시련에 있지는 않지만 물론 피할 수 있는 시련이 더 많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쉽게 이제 뭐 전공의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지금 시대가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했어도 뭐 4년간의 어려운 뭐 100일 당직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거를 겪고 또 뭐 많은 시련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시련이지만 내가 선택한 시련을 전공의 생활하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획득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어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전공의들은 그러지 못한 그런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들에게 과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한테도 상대적인 시련이거든요. 어쩜 피할 수 없는 시련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시련이고 본인이 선택한 이 시련을 이겨내고 또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예전만큼의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가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행복에 대한 뭐 이제 그 이 책에서 말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전공의들의 삶의 의미를 어떤 뭐 큰 행복의 푸른 청사진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삶 안에서의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두 분 선생님께 드려봅니다. 다른 사람들 이제 전공의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과에서 전공의 응급실에 이제 불러내리기나 하면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연차끼리 서로 나눠지면 될 텐데 서로 나눠질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지금 상황이 힘든데 나는 이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면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싸워도 되고 이것만 이거는 1년만 지나면 나한테서는 없어질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되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답답하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알고 들어오고 본인이 해결해 나갈 일인데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은 물론 이것을 견뎌내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는데 그 시야가 지금 환자를 보는 것을 넘어가서 그 뒤에 전문의가 딴 위에 있는 그 다음에 세상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냥 일부의 방식인 걸까요? 그러니까 환자를 본다는 것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거기서 느끼는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은 전혀 사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다 지금만 버티고 사라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해결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조차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 이것만 넘어가면 휴가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보면 이제 이번 주말 이제 오프를 받고 어디를 갈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빵꾸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당직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랬을 때의 상실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순간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불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초월은 그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불행 속에서 아까 김숙 교수님도 말했지만 사랑이나 타인을 위한 희생이나 그 수용소에서 그 처절한 상황에서 나도 굶는데도 빵 한 쪽 나눠 먹는 그런 자아 초월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전공의들은 사실은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직을 대신 서주는 게 답일까요? 그거는 전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인의 상황은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 책을 다시 그 읽게 된 읽고서 혼자 또 분명히 적게 되는 이유도 이게 우리 생활에도 이제 교수로서의 삶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다 원장님이라든가 교수분들 다 계시겠지만은 진료 자체로도 바쁘고 개인 일도 있고 하지만은 과를 이끌어 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를 매번 쪼개서 쓰고 잘라서 쓰고 있는데 전혀 나 자신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은 흐르고 애들은 커가고 병원은 변해가기만 하죠. 근데 그 안에서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이 자판을 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살고 있다 보면은 되게 공허해진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허함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파김치가 되었지만 어떤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고통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내가 애초에 가졌던 전공 전문의가 됐었을 때 그다음에 뭐 의사가 됐었을 때 그런
가졌던 그런 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고요. 아직은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긴 하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책에 대한 가장 큰 소감은 제가 이런 다시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김윤숙 우리 모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년 전에 오늘 한번 봤던 건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새롭네요. 저도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그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버텨낸다. 그 문장은 참 아주 하고 또 맞물리는 게 제가 지난 주말에 우연히 보다가 청년 의사에서 최근에 그 이슈로 올라온 게 이제 번아웃되는 우리 교수님들, 의과대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동안에 뭐 쭉 나오는데 같이 겹치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저도 이제 보조를 맡고 있지만 일회량이 뭐 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려면은 거기 나와 있듯이 외부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조정해보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 개인목이니까 그 개인목을 가치 있는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강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결국은 모든 거에 경영에서도 비슷한 얘기 항상 나오는데 내가 일하는 지가 why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나 한다는 걸 봤는데 비슷하게 된 것 같네요. why라는 질문을 계속 가져야 될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관점은 제가 유심히 최근에도 뭐 그런 자료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정말 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존엄하고 아주 숭고하고 다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언젠가 동물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아까 카푼과 캐푼과 왜 그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그 유태인을 뭐 이렇게 학살하는 게 도와주는 그런 조건들 어떤 사람들은 꽤 명망했던 사람들인데도 자기 생명이나 뭐가 달려있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숨겨있던 정말 우리 본성에 숨어있던 동물 본성이 나타나면서 도덕도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고 앞뒤 안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내부적인 특히 뭐 아우치비스턴 시동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뭐 현재는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동물화가 될 수 있다는 그 점이 한번 많이 느끼게 되나요? 그래서 어떠든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우리 선배나 우리 저 세대에서 할 일이라 생각이 되고 결국은 걸리는 게 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자기 자존심 문제 이런 몇 가지 사람들이 걸치면서 갑자기 동물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연장을 해보니까 어떠든 저희가 살아있는 저 현 세대 입장에서는 그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재되어 있는 동물 본성이 안 나타나도록 어떠하든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표현이 너무 앞서갑니다. 말하고 나서도 좀 쑥스럽네. 아유,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진행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짧게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대신 마무리하고 우리 유순혜 선생님 잠깐 보이셔서 한 말씀 해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끝부분을 다 못 읽고 참석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발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조금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송종환 교수님, 김영숙 교수님, 문영 교수님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공통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책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온 많은 책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 전공의들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줘야 될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거는 그 사람의 뭐 타고난 성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아니면 현재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만 이제 좌절하지 않고 이제 우리 옆에 동료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지내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같이 좌절하지 않고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같이 사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사실은 또 이런 향설의 서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또 저를 포함한 이제 다른 교수님들에게 그런 의미를 찾아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남은 책 빨리 읽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 김준혁 우리 실장님 일부러 저 비디오 키신 이유가 아마 한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 되신 것 같아서 그냥 켰고요. 아, 뭐 여기 책을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늘 여기서도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결정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어서 그냥 강물에 떠가는 종이배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종이배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단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뭐 늘 모든 책의 내용들은 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늘 물음표를 던져주는데 저는 그냥 제 인생과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번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그럼 내일은 굳이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온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 제가 계속 시간이 꼬여서 토론을 한 번도 못 들어오다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그동안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렇게 꼭 또 참여를 해서 우리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들의 좋은 또 이야기를 또 같이 또 그 다음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한정 교수님 3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유신혜 선생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요. 코로나 상황 극복하시면서 공간유치원 아이쇼비치를 잘 이끌어주신 거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인 생각은 아우슈비치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8년도에 폴란드에 학회 발표를 하러 갔는데 가족들 데려갔습니다. 딸이 1학년이었고요. 와이프 데려갔는데 아우슈비치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투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한테 설명을 데려가고 싶은데 아빠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진을 몇 개 보여줬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사진, 건물의 사진. 그래서 이런 게 옛날에 이런 유대인 학살이 됐었고 이런 수용소였고 아픔 있는 곳이다 했더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올 것 같다고. 그래서 못 갔던 적이 있고 최근에 1년 차가 잠깐 외출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1년 차가 잠깐 외출을 갔다 왔는데 생각을 했죠. 아, 사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1년 차 때 2001년도에 1년 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우슈비츠였는데 너랑 나랑 다른 게 뭘까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외로웠었습니다. 2년차도 그때는 좀 없었고 교수님들 측정지하였고 물론 김정혁 선생님만 상관없습니다.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냈었고요. 그래서 천안의 여름을 되게 힘들게 보냈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그래서 아, 속으로 아, 이 책을 언젠가 너한테 줄 텐데 1년차한테 내가 2년차가 되면 줘야지 하고 생각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좀 바로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그렇고요. 보면은 책 보고 사실은 감정이 먼저 치우쳐지고 저도 사실은 요즘에 아 제가 번아웃이 왔나 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좀 뭐랄까요. 다시 고쳐먹은 생각을 좀 최근에 다시 했던 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나도 조금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3년에 했던 유신혜 교수님도 계신데 나 정도는 뭐 이런 생각에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 뭐 8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 현재도 읽으셨다고 했는데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냥 뭐 특별히 머릿속에 남지는 않아도 그런 어떤 조금 마음 아픈 여운 그렇게 있으면서도 좀 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다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 우리 문용준 우리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우리 김윤석 교수님, 송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향수회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